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친구들이랑 랩을 하려고 합니다. 태연이랑 세연이랑 함께 하나님 말씀을 랩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가 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가 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자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군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사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권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아멘.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